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3분기 실적 시전이 마무리된 현재 시점부터 3분기 실적 성장이 컸던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연말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송배전 관련주도 주목하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현재 시장 상황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현재 시장은 9월 말 이후 순매수를 지속하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주춤하고 있고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단기 급등에 따른 여파로 시장은 현재 숨고르기 구간 진행 중입니다. 당분간 큰 악재도 없겠지만 시장을 견인할 만한 뚜렷한 호재도 없다는 점에서 시장은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위주의 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으로 전개되며 일정 부분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하에 3분기 좋은 실적을 들어간 종목들 중에서 전력 송배전 관련 종목들은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성장의 배경에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미국에서의 주요 전력기기 관련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전력기기의 80%를 수입하고 있는데 특히 변압기가 대형부터 중소형까지 작년 말부터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미국향 수주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수요 증가입니다. 태양광, 풍력발전의 수요는 크게 증가 중인데요. 탄소 중립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각국의 에너지 자급화 추진 그리고 화석연료 대비 상대적인 발전 단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발전 설비가 있는 곳과 소비지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기존 전력망보다 고효율 송배전 선망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전기차 수요 증가입니다. 전기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기차 충전소 건설이 필요한데 미국에서만 최소 50만 개의 충전소 건립이 예정되어 있고요. 전기차 관련 송배전망 보건 투자 규모가 2030년까지 약 55조 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650조 규모의 네옴시티에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수소, 태양광, 풍력을 이용해 생산할 예정인 점도 향후 중동발 전력기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향후 최소 2년 이상 뚜렷한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일부 종목들의 주가 상승세도 이미 많이 진행되었지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송배전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현대 일렉트릭으로서 동사는 2017년 현대중공업부터 인적 분할한 회사로 변압기, 차단기 등 전력계통에 필요한 전력설비와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해상선박용 배전반 관련 국내 선두기업이기도 합니다. 투자 포인트는 올해 미주 및 중동지역 그리고 선박용 전장용품 수요 증가로 신규 수주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중인데요. 3분기 누적으로 23억 400만 달러 수주에 작년 18억 5,600만 달러 수주를 이미 크게 초과했습니다. 이러한 수주 증가를 발판으로 분기별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 중인데 1분기 167억 원에서 2분기 272억 원으로 증가, 그리고 3분기에는 378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실적 컨센서스는 내년 및 내후년까지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주가는 바닥 대비 크게 상승했지만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수준이 PER 기준 11.7배로 큰 부담이 되지 않다는 점과 수급 상황이 양호하던 점을 감안할 때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LS 일렉트릭인데요. 동사는 우리나라 전력 인프라의 대표주로 사업 부분은 전력 부품, 자동화 설비, 금속 제조 제품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실적 살펴보면 2020년을 저점으로 꾸준하게 상승 중인데요.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1614억 원을 기록해서 작년 전체 영업이익 수준을 이미 초과 달성했고 연간 이익 변동성이 크다지 않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특징이 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 실적 기준 PER 10.7배로 송배전 관련주 중에서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반면 컨센서스상 내년 내후년 이익 성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고려한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재룡전기입니다. 재룡전기는 1986년 설립된 변압기 제조 전문 업체로서 송배전 관련주 중에서 시총 1,800억대의 소형주에 해당됩니다. 투자 포인트는 실적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 중인데
내년에도 이런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재정전기의 영업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작년 1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저점을 기록한 이후 올해는 3분기 누적 6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올해 분기별 실적 추이가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으로써 1분기 7억 원 적자에서 2분기 10억 원 흑자 그리고 3분기 6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3분기 누적 수주 잔고는 1760억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이 미국향 수주이며 이러한 수주 잔고 감안시 내년 이익 성장도 매우 가파를 것으로 전망되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송배전 관련주 중에서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그리고 재룡전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